보이시는 일자형 헤드램프는 그 아시다시피 사용차 스타디아에서 그대로 따온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마스크도 스타디아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은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기존의 그 더미 그랜드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앞뒤로 구멍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타디아는 라운지 트림에다가 6개를 뚫어놨지만 얘는 이제 밑으로 해서 일자로 2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은 쭉 뻗어나가다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이 문이 튀어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잠그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래 넥소에서 처음 적용했던 방식인데 이게 그랜저에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줄근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휠 디자인을 보시면은 조금 기하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뭐랄까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타리아에는 없는 거고 그냥 앞으로 그랜저를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려는 정책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그랜저라고 레터링을 해놨는데 이거는 전자기사로 썼던 거니까는 뭐 쭉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방향지시 등이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은 이쪽에 불이 들어와요. 옆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유리창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쿼터글라스죠. 이거는 원래 옛날 그랜저에만 있었던 바로 90년대 고급차들의 상징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답한 거죠. 더뉴 그랜저에도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제대로 그 느낌을 살려줬고요. 그리고 이 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프레임리스라는 점입니다. 원래 이렇게 덮어 있어야 될 게 없죠. 보통 고급차에만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자존심과 같은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아주 잘 살려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탔던 하이브리드가 바로 이 차량이고요. 옆에 있는 이 차량은 그냥 가솔린 모델인데 솔직히 두 개의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점이라면은 엔진이라든가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편의 사양을 조금 좋다 혹은 나쁘다 딱 그 차이가 있겠죠.